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다른 날보다 현장에 오신 분이 조금 수가 적으네요. 오늘 현장에 10분 와 계시고, 줌으로 지금 5분 들어와 계시고,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가 제목을 자기 돌봄, 자기 치료의 방법이라고 적어 봤는데요. 맹 이제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까지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핵심적인 방법들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낫는다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이제 가족이, 낫는다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제가 늘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과업입니다.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거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과업은 무엇이고, 당사자의 과업은 무엇인가 순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이 활성기, 그러니까 병이 발병했다는 것은 뇌가 불안정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다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무조건 안정시켜주는 데 주력하십시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약물 치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영성적 측면에서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뇌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하고요. 몸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심호흡 또는 복식호흡 그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휴식과 이완. 이완을, 몸의 근육의 이완을 잘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운동하는 것, 영양 섭취하는 것, 이런 게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용, 이 필요한데, 수용을 위해서는 경청, 공감, 위로, 지지, 격려, 그리고 자기 결정권 존중,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환경의 안정을 위해서, 요게 제가 빠뜨렸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거를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화목한 가정, 그리고 지지적 소속 집단,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영성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영성 생활, 내지는 신앙 생활이 필요한데,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도, 찬양, 묵상, 또 명상, 참선, 이런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이 종교, 그러니까 영성의 가장 핵심은 내려놓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 잘난 사람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려놓기, 그리고 이제 용서, 감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래서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치료의 10가지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약물 치료,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훈련, 가족 지원, 그리고 동료 지원,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요소로서 이런 도움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 제가 강조했는 게 희망의 제공, 자율성 존중, 그리고 자존감 증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요소가 사실은 골고루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10가지 요소가 골고루 제공이 돼야 되고, 지금처럼 전문가들이 약물 치료하는 것, 입원 치료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도움을 제공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매우 필요한 게 정보죠.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되죠. 공부하지 않고 이 병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0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10가지 요소가 다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핵심은 당사자 본인의 노력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본인의 노력은 크게 보자면 일과 인간관계고, 그것을 통한 본인 스스로의 자부심, 자존감. 요 문제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상당수 당사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고립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열 가지 치료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당사자 노력을 가장 중앙에 놓은 건 이유가 뭐냐면 치료의 주체는 당사자 본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병은 누가 대신해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나 상담자라 하더라도 당사자, 그러니까 환자를 대신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내가 네 병 낫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들이 아무리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 그러니까 전문가나 가족은 도와주는 사람이지 결국은 이 병이 나을 거냐 낫지 않을 거냐 하는 건 본인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또한 병의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 거냐 잘 못 살 거냐 하는 건 당사자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자율성, 자기결정권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지난 시간에 강의하려다가 미처 못했던 게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취약성 요인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약물치료, 그 다음에 충분한 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 신체적 이완 이런 건 전부 다 취약성 요인을 보강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인의 제거 또는 경감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는 일로부터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흔히 보면은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의 제거 또는 경감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는 다시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가정 밖에서의 인간관계, 또 하나는 가족 내에서의 인간관계인데 저는 이제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사자가 1차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가정 밖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에서 교우관계가 힘들어서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직장에서의 동료관계가 힘들어서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그를 어떻게 대해주는가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때의 본인의 심정을 잘 헤아려주고 잘 다독여주면 좋겠지만 그걸 미처 모르고 놓치게 되면은 가족관계가 손상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가족 관계 속에서 본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자기가 편안하고 자유롭고 또 제가 계속 그 자기 결정권 이야기하는데 자기 의사를 편안하게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대화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밖에서의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단지 이 인간관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생활 리듬이 회복이 돼야지 돼요. 생활 리듬이 너무 단조롭고 이러면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립에서의 탈출. 그리고 진로 목표가 없는 것도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진로 목표의 탐색과 재설정.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서 대처 능력 요인을 강화해 줘야 되는데, 이제 하나 필요한 것이 스트레스 대처 기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강화돼야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병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저는 이 병과 관련해서 병의 원인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사자들이 세상살이에서 어떤 어려움의 직면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진 특성과 환경과의 관계가 잘 안 맞아 들어가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계속해서 악순환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발병을 하게 되고 발병한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악순환이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순환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낫기 위해서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라든지 타인이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 시선을, 이 마인드를 사실은 버려야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 화난 감정들, 이게 다 겉으로 나와야지 되죠. 나와야 그 다음에 맑은, 그러니까 탁한 물이 빠져나와야 맑은 물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 보고 당사자가 화낼 때 뭐라 하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거 고름 짜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이거는 그 똑같은 일이라도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엄청나게 그걸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기술 훈련이 필요하겠죠. 우리 당사자들이 사실은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잘 하는 방법을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코칭도 받아야 되고 상담 선생이 있으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벌어지는 아주 세세한 일들을 가지고 그거를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해서 이걸 코칭을 받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심호흡, 복식호흡 같은 것, 또 호흡 명상, 요가, 이완 훈련 이런 걸 매일의 생활에서 꾸준히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매일의 생활에서 꾸준히 하십시오 하는 게 하나가 산책. 산책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꾸준히 하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가 호흡, 심호흡이든 복식호흡이든 또는 호흡 명상이든 이런 거 매일 1시간씩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가 헬스장 가서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것처럼 호흡 훈련 1시간씩 꾸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흡을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당사자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그 출발이 불안이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가 산책을 한다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죠. 그래서 이 불안을 다스리는데 이게 산책이나 호흡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매일처럼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헬스를 해야 내가 몸에 근력이 붙듯이 호흡도 우리가 불안한 상황, 하루 중에 다른 사람하고 지금 불편한 대화가 오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려고 하면 심호흡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 그래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24시간 언제라도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이 복식호흡이 돼요. 그러면 웬만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상황 상황마다 나는 호흡은 온데간데 없고 깜짝깜짝 놀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꾸준히 호흡 훈련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데는 이렇게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 기술과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호흡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보호해 주는 가족의 보호 요인을 강화해 주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가족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당사자를 대해주는 것. 그러니까 가족이 당사자를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당사자를 믿어줘야지 돼요.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믿어줘야 되고 자기 뜻에 맡겨줘야 되고
본인이 뭔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당사자를 높이 평가해 주는 태도로 당사자를 대하게 되면 결국은 당사자는 그렇게 이제 되어 가는 거죠. 부모의 어떤 믿음과 지지 속에서 당사자가 힘을 받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당사자를 낮추어 보고 못 믿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감시 감독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힘이 길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힘이 길러지기도 하고 힘이 길러지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 가족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하기 때문에 당장 좋아지게 하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그런데 당장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 당장 무언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로 속사를 채워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겉으로 번듯하게 만들라 하지 말고 속사를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속사를 채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가족들로부터 힘을 받는 거죠. 가족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한테 맡겨주고 웬만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가주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해줄 때 거기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도 생기고 힘이 붙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못 믿어서, 당사자를 못 믿어서 계속 불안해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가족이 자꾸 코치해 주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부모라든지 누가 시키지 않았을 때 자기 혼자 뭘 해야 될까 생각해서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환자를 좋아지게 하려고 하게 되면 가족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이라 하잖아요. 당사자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해 줄 수 있는 것, 이 너그러운 무관심의 태도로 당사자를 대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의 설명은 우리가 병의 원인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입각해서는 어떤 방법들, 낫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했던 것이고, 이번은 이제 우리가 치료의 목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협의의 의미에서 좁은 범위의 뜻으로서의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 또는 재기라고 번역하는, 영어로는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치료, 영어로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없애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증상의 제거 또는 경감을 우리가 영어로는 세라피, 우리말로 치료라고 번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다시 잘하게 만드는 것, 요걸 우리가 재활이라 하거든요. 영어로는 리해빌리테이션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회생활, 즉 대인관계와 일에서의 이 기능,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것, 사회생활 기능의 증진인데,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을 확립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이 병이 생김으로 해서 이후에 벌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 속에서 이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없어진다. 사회 속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사회 속에서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발병하면 가족들이 다들 이 증상 때문에 절절매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까? 당사자도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몇 년 정도 지나다가 보면은 증상보다 이제 증상은 뭐 생겨도 또 가족들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당사자도 견뎌내는 힘도 생기고 등등 해가니까 증상은 이제 뭐 있어도 어느 정도 이거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또 약도 먹고 하면 증상이 가라앉으니까. 근데 몇 년 세월을 병 치료한다고 막 씨름을 하고 보내다가 보면 그 다음엔 어느덧 사회생활이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몇 년간 고립되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무직이란 말이에요.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없고 등등. 그럼 이제 이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거냐, 상당수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사자의 기능 수준은 현재 이 수준인데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은 이 수준이라고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엄청 빡센 사회예요. 제가 생각할 땐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직장이 엄청나게 일의 양도 많고 노동 강도죠. 일의 양도 많고 대인관계도 엄청 눈치 빠르게 잘해야지 되고 일도 빠릿빠릿하게 처리해야 되고 아무튼 이 수준이 요구하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지금 당사자는 현재 이 수준이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이제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직장에 취직했다가 또 적응 못하고 그만두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죠. 뭐 작게는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에 한 몇 시간 하는 거 시도했다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 다시 대학생활 해볼까 하고 복학해서 대학생활이 그래도 좀 적응하기 수월한 고시기는 한데 거기에도 했다가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등등 이 사회생활로 다시 사회 속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심리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감의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회적 역할이에요. 사회 속에서 이 자기 자리를 잡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재활이거든요.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게 해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회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제공해주고,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어떤, 요렇게 이제 도와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재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재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 재기,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남들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만족스러운 인생이다. 나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루하루다. 라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게 이제 우리가 회복, 재기 또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물론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하는 일을 좋아하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직장에 안 다니고 백수로 지내면서도 하루 종일 괴로워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고 백수로 지내면서도 하루 종일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공부하고 남 도와주러 다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인생 목표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리커버리란 이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써놨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즉 자신의 삶에서의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보자면 치료, 재활 그리고 회복, 재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위 목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하위 목표는 서로 배치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동시에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치료도 돼야 되고 재활도 돼야 되고 회복과 재기도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이 치료의 세 가지 목표 이야기할 때 이 중에서 가장 최상위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회복, 재기 또는 리커버리라고 영어에서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것이 최상위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뭐냐? 행복하게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직장을 갖고 대인관계를 하고 이렇게 사회 속에서의 내 자리를 잡고 살자고 하는 이유도 뭐냐?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최상위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한 치료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한 재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하겠다고 증상 없애야 된다고 그거 붙들고 늘어지느라고 세월 다 보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당사자들도 그거 핑계 대느라고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맨날 어떻게 하면 오늘은 불안하지 않게 지낼까, 어떻게 내가 환청 안 들을까, 이거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10년, 20년 세월을 보내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허망하게 다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맨날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가야지 된다 뭐 이런 생각,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황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사무직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 시도만 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는 친구들도 많아요. 또 보면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10년 세월 그냥 보내는 친구들도 허다하게 많고요. 이제 이런 실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것인데, 아무튼 치료, 재활, 그리고 회복, 재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치료의 목표가 있는데,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이죠. 심리 상담이 사실은 필수로 돼야지 돼요. 우리가 심리 상담 또는 심리 치료, 정신 치료라고 하지만 누군가와 의논해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내 속마음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내 옆에 딱 있다면 이 병을 헤쳐나가기가 참 수월하겠죠. 그런 의미예요. 심리 상담이다, 심리 치료다, 정신 치료다 하는 것이 이게 뭐 무의식을 파헤쳐서 뭐의 병의 뿌리를 뽑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하루하루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대인관계에서 뭔가 사소한 마찰이 있다,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다 의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삶의 방향을 두고 내가 의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심리 상담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그 방해물이 되는 게 과거에 지나간 여러 가지 일들에 때문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나쁜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어서 계속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데 방해가 된다. 앞으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갈 목표를 잡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과거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거지. 과거의 문제를 다루어서 그거 깨끗이 청소하는 이게 심리상담, 심리치료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트랙이라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병치료를 하려고 해야 되고 병을 잘 관리해 나가려고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해야지 되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 상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병치료, 약물 치료는 병의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약물 치료한다고 저절로 하루의 생활을 잘하게 되고 미래의 목표를 잘 잡게 되고 이런 거 없다고요. 이거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약물 치료와는 별개로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물론 이게 자기 스스로가 현명한 당사자들은 그리고 또 매우 현명한 부모들은 상담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하고 정보를 찾고 스스로가 알아서 자가치료 방법을 찾아내고 해서 스스로가 상담 없이도 이걸 해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관행이 그냥 약물치료하고 입원치료하고 이것만 해주고 딴 걸 안 해주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치료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치료라고 하는 게 약물 치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또 심리 상담이 다 건강보험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심리 상담이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담료가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 상담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치료라고 하면은 치료의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입니다. 그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재활이라고 할 때 이야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능력을 높여 주는 거.
요게 이제 이걸 우리가 재활훈련이라 하죠. 그래서 재활훈련을 해주는 것, 기회 제공을 해주는 것. 그럼 재활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된 재활이 실천이 되려고 하게 되면 천편일률적인 재활훈련 이런 게 아니에요. 재활훈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의 목표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내가 삶에서의 목표라고 하는 건 직업적인 목표, 주거에서의 목표, 대인관계에서의 목표 이런 거거든요. 자, 나는 그래서 이 재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1년 뒤에 내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1년 뒤에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 1년 뒤에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이냐, 1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 요게 나와야 돼요. 1년 뒤에 내 모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럼 1년 뒤에 내 모습에 대한 그 그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가 나올 거잖아요. 자, 1년 뒤에 나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겠죠. 대학에 복학해서 학교를 다닐 거야 할 수도 있고, 또는 1년 뒤에 나는 뭐 정식 직업은 아니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4시간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하고 싶어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거창하게 1년 뒤에 나는 내 전공을 살려서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회사원으로 다니고 있을 거야 가 나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나의 모습에 대한 이 그림이, 마음에서의 목표가 이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 그런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부족한 게 무엇인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짚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훈련을 하는 게, 요게 이제 재활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환경적 도움이 필요한가 등등 해서 우리가 1년 뒤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요게 이제 재활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과 재기, 영어로 리커버리,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욕구 탐색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좌절이 될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구 탐색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기 결정권 존중. 어떤 인생을 살든지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에 맡겨주는 이것이죠. 욕구 탐색과 자기 결정권 존중과 이것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진로 선택과, 이게 결국은 회복, 재기를 위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은 우리가 치료의 세 가지 목표, 치료의 세 가지 목표에 따라서 각각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낫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걸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서 이 낫는 방법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렇지만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 뭐냐, 치료와 관련하여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점에서 첫 번째,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 무조건 이게 치료, 우리가 낫게 하는 방법에서의 가장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다. 자기결정권이고 자율성 존중이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는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이라 하는데,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새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새의 양날개에 비유한 게 바로 앞에도 이야기했던 능력과 기회예요. 결국은 능력과 기회고, 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문가든 가족이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의 능력을 키워주고 그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새에게 있어서 양날개에 힘이 있어야지 새가 날아가는 것이지만, 새에게 매우 중요한 게 그가 날아갈 방향, 어디로 날아갈 거냐, 지금 북쪽으로 날아갈 거냐, 동쪽으로 날아갈 거냐, 남쪽으로 날아갈 거냐,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 향해 가는 지점, 이 지향점, 그러니까 나의 삶의 지향점,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순수하게 당사자 본인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그것을 잘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잘 선택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방향은 당사자 본인이 정하는 것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게 날개에 힘을 붙여주는 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날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서도 본인 혼자서 방향을 판단을 못해서 못 정하면 그걸 잘 정할 수 있게 의논해 줘야지 되죠. 의논은 해 줘야 되지만 대신 결정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본 원리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대신 결정해 주는 경우가 엄청 많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뭐 대학 지나갈 때 학과 어느 학과로 갈 거냐. 이거 본인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님이 이런 과 저런 과, 그래서 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뭐 취직하는 데 유리한 과, 돈 버는 데 유리한 과,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자기 결정이 아니면 들어가서 공부하는 데에서 흥미와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기 결정권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했는 내 욕구면 어떤 난관이 나와도 그걸 내가 뚫어내려고 내가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난관의 벽이 너무 커서 내가 설사 다시 재발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또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요. 방향이 나의 욕구에 의해서 이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내 욕구가 아니게 되면 잘 나가는 듯이 보여도 장벽만 나타나면 거기에서 주저앉아요.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재발하고 등등 거기에서 앞으로 나아가지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삶의 목표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삶의 목표가,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한 사람, 삶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병의 증상, 병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떠한 병의 증상도 스스로가 관리를 해내요, 그때부터. 그리고 설사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서서 본인이 그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이 삶의 목표를 스스로가 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요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치료와 관련하여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사회 변화의 필요성이에요. 결국은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한 개인 한 개인만 생각하자면 세상이 안 바뀌더라도, 자, 한 개인 한 개인 입장에서는 이래요. 지금 우리 세상이, 우리 당사자들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이 살아가기에 참 팍팍한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편견도 많고 낙인, 하여튼 좀 사회적으로 조현병, 조울증이 있다면 일단 색안경을 쓰고 보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쉬쉬하게 되죠. 못 드러내게 되고 이런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앞에 이야기했던 능력을 키워주고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데, 이런 데에서도 대단히 인색하죠. 우리 사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는 보면은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도와주게도 우리 돈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청년 창업하려고 하는 친구들, 이런 데 예산도 부족한데 낙오자들을 위해서 우리 쓸 돈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이나 장애 분야, 이런 소수자 분야에서도 특히나 관심을 못 받는 분야가 정신질환 분야예요. 왜냐하면 다른 장애 분야들, 특히나 신체장애 같은 데는 보세요. 신체장애인들 얼마나 자기 주장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하나씩 얻어내는 거라고요.
하나씩 전부 다 뭐 보도블록도 다 교체하게 만들고 뭐 건물 지을 때도 어떻게 지어라라고 다 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받아야 될 것,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하나하나씩 관철시켜 나가는데 정신질환 쪽에서는 그게 매우 약하죠.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 낙인과 편견 때문에 안 나설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병을 잘 극복하고 잘 일어선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이쪽 분야는 겉들도도 안 올라가고 근처에도 안 올라가고 자기가 과거에 이런 병을 알았었다는 소리는 입 딱 닫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 잘 회복되어서 나은 사람들 내가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병력을 밝히는 사람이 정말 소수니까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기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많아요. 사실은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병이 낫고 나면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당장 나도 당장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잘 나와서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분야를 겉들도도 안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쪽에 당사자 모임이나 가족 모임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미약해요. 엄청 약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변화를 이뤄낸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곳들도 다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우리가 미국 수준이나 유럽 수준이 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30년 가지고도 부족해요.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몇 년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어찌됐건 이제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너무 미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너무 미미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각자가 스스로 잘 알아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은 지금 당장 사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일어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길 이외에 딴 길 없습니다. 공부해서 내가 명확하게 내 관점이 딱 정립이 돼야지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지 안 그러면 다들 가는 공통의 코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집안은 점점 재산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몰락해가고 당사자는 점점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돼서 결국은 등등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당사자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가족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게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공부 제일 살아있는 지식은 바로 이 병을 직접 겪어낸 당사자와 그 당사자를 돌봐온 가족들한테 그 지식이 진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 적극 나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노하우를 지닌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내 하나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모여야 되죠. 뭉쳐야 되죠. 한 개인의 힘으로는 사회를 변화를 못 시키니까 결국 우리나라에도 좋은 당사자 모임, 좋은 가족 모임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만이 사회를 바꿔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돼서는 나 하나는 길을 쓰고 노력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전체는 정말 전체 인구의 뭐 1%라 하는데 실제로 이 험악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 0.5%쯤 되나? 그래도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해만 들어 매년 발병하는 조현병, 조울증 환자만 해도 만 명이 넘게 계속 신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상당수가 지금의 이 사회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어떻게 갈지 상당수는 결국은 인생이 전락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우리 당사자들도 이게 10년 세월이 금방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10년 세월 금방 지나가고 또 10년 세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덧없이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마치 비유하자면
홍수가 나서 폭우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차려야 내가 이 물길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지. 내가 정신줄 놓고 이따가 보면 어느새 10년 세월, 20년 세월 지나면서 이 물길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떠내려간다고요. 인생이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처럼 집에 있으면서 심심해 심심해 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10년, 20년 어느새 노인이 돼 있다고요. 이게 잘 생각해야지 돼요. 당사자들 잘 생각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이게 병의 증상만 가지고 저래서는 안 돼 하고 저거 고쳐야 된다 이러고 있다가 보면 잘못하면 인생이 떠내려간다고요. 병의 증상에만 초점을 관심을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삶을 전체적으로 봐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려고 막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보면 막 처음에 부모님이 막 안달복달해가지고 부모님이 막 애를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애가 힘, 스스로의 힘이 안 생깁니다. 이야기에. 스스로의 힘이 안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이 간신히 그런 부모님들 많아요. 직장 생활 시키려고 직장을 부모님이 만들어 직장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리 하나 만들기가. 자리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으면 며칠 가다가 안 간다고. 몇 달 가다가 안 간다고. 그럼 또 부모님 또 딴 직장을 또 만들어 또 집어넣고 또 안 가고 또 만들어 또 집어 또 안 가고.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직장 만들어서 집어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마음에서 내가 직장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용기가 생기고 각오가 생기고 해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스스로는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할 엄두를 못 내는 애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 안 떠내려가고 정말 제대로 가게 할 거냐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에 열심히 나가서 어딘가는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제 바람직하기로는 좋은 전문가가 있다면 계속 의논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하든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담하든 간에 계속 필요할 때마다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사회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자기결정권의 문제라든지 사회 변화의 문제라든지 이건 우리가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데 그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돌봄과 자기 치료의 방법에서 자 이제 제가 요 그림은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발병부터 회복까지 해서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자 저는 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저는 계속 투트랙을 이야기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병치료와 또 한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증상을 경감시켜 나가는 것과 그리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요 이제 목표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결국은 이런 내 인생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인생 내지는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은 무조건 필수고 이건 해야 돼요. 약물 복용 없이 다시 일어서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정말 조현병 같으면 더더욱 약물 복용 꼭 해야 되고 조울증도 1형은 약물 복용 꼭 해야 되고 2형은 그래도 좀 안 해도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약물 복용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한 방법이죠. 그래서 약물 복용은 무조건 필수예요. 약물 복용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내가 진짜로 잘 지내는 시기에는 단약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잘 지내는 시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장 생활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이. 그 다음 직장 내에서의 동료 관계 잘하고 있다. 가족 관계 원만히 잘하고 있다. 다 뭐, 그러니까 일과, 나의 일과 나의 대인 관계 아무 문제 없이 잘 해내고 있고, 나의 일상 생활 습관도 건전하게 잘 해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그리고 증상도 거의 없고, 요게 최소 2년간을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고. 최소 2년간을 잘 지낼 때에 우리가 단약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정이 단약하고 싶으면. 그리고 그때 이제 의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동의하에 단약을 시작하라는 게, 자기 혼자 단약하지 말고, 이 의사가 A라는 내 지금까지 주치의는 절대로 단약에 동의 안 해준다. 딴 의사 찾아서 10명이라도 찾아 다니라는 거예요. 단약에 동의해주는 의사 만날 때까지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와 단약에 동의해주는 의사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의사를 딴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갔다, 약 타러. 두 달에 한 번 갔다 할 것 같으면, 이제 단약을 하려고 그러면 매주 한 번 가든지, 하다못해 2주에 한 번 가든지 더 자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안 받아오더라도 의사 얼굴 보고 5분, 10분 이야기를 나누고 오더라도 의사를 더 자주 만나야 된다고요. 그게 단약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단약하려고 하는 것도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약 끊는 게 단약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서서히 약을 줄여가면서 단약을 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서 단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또 2년 세월을 지켜봐야 돼요. 2년 세월을 의사를 매주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만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고 하면서 2년을 지내서 했는데 이제 잘했다. 그러면 우리가 단약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단약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로 평생 약 안 먹어도 된다를 의미하진 않아요. 항상 비상약 비치해 두고 있어야 되고, 급할 때에는 며칠씩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하고 의논해서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다시 또 먹기도 하고, 이런 거 항상 비상약과 수면제, 이거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항상 비상약과 수면제는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단약을 하도들 하고 싶어 하니까 이야기인데, 단약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가 이 병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정말 잘 해나가고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요소가 잘 갖춰지고 단약을 시도해도 허다하게 실패하는데, 사실은 근데 보면 다들 단약하는 친구들이 이 조건 하나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단약을 시도를 하거든요. 병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따로 뭐 탐색하거나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 거기에다가 뭐 직장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맨날 방에 혼자 틀어박혀 지내면서 나 이제부터 약 안 먹을 거야, 혼자 의지로 내가 이겨낼 거야, 이래서 약을 끊는 친구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약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약 먹는 바탕 위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 도움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가족의 지원인데, 지원 중에서도 물질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질적 지원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정서적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정서적 지원이라고 써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그를 잘 품어줘야 된다, 잘 보듬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 가족이 잘 보듬어진 그 바탕 위에 이제 당사자의 과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의 과업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자기 증상을 자기가 잘 관리해내는 것, 요게 당사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목표, 확고한 삶의 목표, 이렇게 되죠. 이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이거부터 생기고 딴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자기가 자기 증상 관리 잘 해나가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하나하나 갖춰져서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 마음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럴 때 자기 안에서 차차해서 이 삶의 목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치료의 핵심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인데, 요때 이제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일, 요거는 이제 가족, 당사자들이, 가족과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고, 자,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게 원래는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스스로 잘 안 되니까 가족이 도와주는 것이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도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가족들이 이걸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줘야 될 매우 필수적인 일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시간씩 같이 산책해 주는 거. 이거 필수적인 일이에요. 처음에 지 보고 아무리 산책하라 해도 지 혼자는 산책 못 해요. 가족분들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처음에는. 처음엔 하루에 한 시간씩 산책시키는 것부터, 그 다음에 세상 구경을 가족들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자기 나중에 자기 혼자 가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목표도 처음에는 아무런 하루하루의 생활에서의 목표도 없고 어떤 목표가 없죠. 이 목표도 없는 거를 가족들이 처음에 잘 의논해 줘서 가족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계속 끊임없이 지한테 물어줘야지 돼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보낸 게 본인한테 즐거웠는지 행복했는지. 즐겁고 행복한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뭐가 즐겁고 뭐가 행복했는지. 이런, 계속해서 이런 걸 물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게 뭔 없는지. 뭐 올해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건 뭘 없는지. 이렇게 해서 자꾸 이걸 가족들이 본인에게 본인의 욕구를 자꾸 물어줘 가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나하나씩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저런 거 해보고 싶어, 이제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이것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지만 처음에 당사자가 스스로 못 해낼 때는 가족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족과 당사자의 노력에 전문가는 어떻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느냐. 전문가가 해줘야 될, 자, 약물 치료하는 것, 약물을 처방해 준 것 빼고 나머지 전문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보 제공이에요. 정보 제공.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잘못돼도 많이 잘못돼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바로 병원에서 정보 제공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환자들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약물 교육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병이 자기 병이 어떤 병인지 병에 대해서 교육 시켜줘야 되고, 기본적인 나중에 밖에 나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생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줘야 되고, 아내들은 병실 안에서 맨날 병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맨날 그냥 뭐 그림 그리기 하고 있고 뭐 종이 접기 하고 있고 뭐 레크레이션 하고 있고,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건 여가 프로그램 내지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게 병동 안에서 계속 돌아가줘야 돼요. 돌아가죠. 왜 그게 안 돌아가느냐? 숙가에 없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의사들 입장에서 돈이 안, 의사들은 병원의 생리는, 병원의 논리는 매우 간단해요. 돈이 되면, 돈이 많이 되면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돈이 조금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열심히 해요. 돈이 안 되면 애초에 안 해요. 치료적으로 도움되고 안 되고는 이건 필요 없고, 병원은 무조건 돈이 되는 쪽으로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병원이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딱 두 가지라 했잖아요.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 돌아간다 했잖아요. 왜 이 두 가지가 돈? 이 두 가지가 돈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입원 시키면 돈이 왕창 돼요. 외래로 맨날 환자 보고 약 처방하는 거 하고, 입원 시켰을 때 하고 의사들 입장에서 수입이 몇 배 차이가 나요. 그다음 왜 상담 안 해주느냐? 상담할 때 수입보다 약만 처방할 때 수입이 적어도 한 서너 배가 더 높으니까 약만 처방하는 거예요. 상담하고 있으면 내 시간 손해보는 거예요, 의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 다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를, 근데 이 수가 결정하는 권한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의사들이 쥐고 있어요. 그 우리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그 위원회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정신건강 관련 수가 결정하는 데는 의사들이 대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수가 결정권을, 사실은 수가 결정하는 데 당사자나 가족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수가가 왕창 책정이 되고 된다면 시스템이 달라지죠. 그런데 지금은 의사나 의사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거에 수가가 왕창 책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어떤 환자 진료를 더 잘해야 된다 하면서 맨날 하는 거는 입원 수가 높이는 것만 끊임없이 해왔다고요. 그 사이에 이 한 명 입원 시켰을 때 저 건강보험에서 얼마씩 받을 거냐, 이 돈 높이는 작업만 끊임없이 해오니까 병상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자꾸만 조금만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입원 시키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가가 그러니까 이게 만 환자가 입원했을 때에 의사들이 청구하는 게 약값이나 또는 식사비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등등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이쪽에 수가를 왕창 높여주면 병원들이 당연히 하겠죠. 그거 의사의 지위 하에 심리사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하는 프로그램 다 수가 다 인정해줘서 그 교육이든 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다 수가를 세게 해주면 다 병실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가족 교육도 마찬가지로 수가 책정해주면 환자 입원시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하죠 병원에 가족들. 그래서 다 교육시켜주겠죠. 그러니까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돈이 안 되니까 이게 보험 항목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상담은 의사만 하게 딱 정해놨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약물치료만 하는 거 5분 단위로 약물치료만 하는 거에 비해서 30분씩 한 사람 붙들고 상담하는 게 수가가 더 낫다고요. 훨씬 낫다고요. 그러니까 30분씩 한 사람 붙들고 있으면 자기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여기에는 이거를 수가를 더 높이기 힘들어요. 이거 엄청 높아져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 방법은 뭐냐면 문제는 치료는 의사만 한다라고 해서 의사들이 심리치료, 정신치료, 내지는 심리상담 의사만 하는, 의사가 하는 것에만 수가 청구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으니까 의사들은 나는 바빠 못하겠다. 돈 안 돼 못하겠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백이 생겨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의 지휘 하에 지금 물리치료 받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정형외과 의사가 사인은 의사가 하는데 실제 행위는 물리치료사가 하면 그걸 수가로 청구하니까 이제 물리치료가 병원마다 많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수가 청구는 의사가 하지만 밑에 심리사든 간호사든 사회복지사든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심리상담을 하게 하고 교육을 하게 하면 심리상담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지금 의사만 정신치료, 심리치료, 심리상담 이건 의사만 해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타 직역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놔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더욱 제가 이야기하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방문진료 왜 안 되느냐. 방문진료에 수가 왕창 매겨놔놓으면 방문진료 병원들마다 열심히 나오겠죠. 방문진료에 수가 왕창 매기면 가족들이 급할 때에는 전화해야 되고 전화로 의논해야 되고 집으로 누군가 들어와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는 이게 전부 다 수가의 문제고 국가 예산을 어떤 쪽으로 쓸 거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이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신과 의사들인데 정신과 의사들의 시각과 사고 구조가 본인들이 일하기 수월한 방식, 본인들이 가장 쉽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에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일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일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게 판이 자꾸 짜진다는 거예요. 이 판을 바꿔내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이 활발하게 풀뿌리 모임들이 많이 생겨서 스스로의 힘으로 뒤집지 않으면 이건 뒤집어지지 않아요. 스스로가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뭐 샘 판다, 우물 판다 하는 이야기죠. 목마른 사람이 파야 되는 거지. 의사들, 쉽게 표현해 의사들 답답하지 않아요. 병 안 낫는 거 의사들 답답하지 않아요. 심리학자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치인들 아무도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고 가족들 본인이에요. 전문가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지금의 구조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했죠. 지금의 구조가 의사들이나 입장에서 훨씬 더 나은 구조일 수 있어요. 왜? 노력 안 해도 되는 구조예요. 지금은 병 낫게 안 한다고 누가 뭐라 안 해요. 조현병, 조울증 이거 안 낫는 병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안 낫는 병이고 나는 그냥 오니까 그냥 본다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낫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되는데 낫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돈은 잘 벌리는데 내가 왜 이 판을 바꾸느냐고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판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은 절대로 판 안 바꿔줘요. 전문가들은 자기 직업이 잘릴 위기에 처해야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리가 국권이 유지가 되는 한에는 전문가들은 내가 일하는 방법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이 아니고는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잠깐 빗나갔는데 정보 제공이 사실은 필수인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정보 제공이 필수인데. 그래서 정보 제공, 그다음 심리 상담, 그다음 재활훈련, 그리고 다양한 기회의 제공, 그리고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를 활용한 동료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가족과 당사자들에게 해줘야 될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과업과 가족의 과업, 그래서 이것만 하고 이제 쉴게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과업 네 가지라고 해서 약물 복용, 증상관리, 스트레스관리, 위기관리, 선순환 적생활습관, 확고한 인생 목표 이야기하잖아요. 요거는 앞에 봤던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 가족의 역할 부분만 빼고 나머지 네 가지를 제가 거론한 거예요. 약물 복용하는 것, 이거 당사자의 과업이에요. 부모가 먹으라 먹으라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당사자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약은 자기가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것도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이게 좌우되느냐 하면 자기 병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과 잘 못 이겨나가는 사람이 증상에 휘둘리느냐 휘둘리지 않느냐, 이 차이죠. 증상에 계속 휘둘리는 사람들 많죠. 충동 올라오면 충동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고, 증상 올라오면 증상 올라오는 대로 막 행동하고, 이거 감당 못해 쩔쩔매고 이런 사람들 많죠. 이렇게 증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는가는 자기 증상을 자기가 딱 잡고 관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절히 불안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불안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충동이 올라올 때 자기 스스로의 충동을 제어하고, 에너지가 올라와서 감당이 안 될 때 이 에너지를 적절한 방향으로 쏟아부을 줄 알고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런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의 노하우를 배워서 스스로가 이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해나가는 그런 힘을 길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순환적 생활습관을 갖춰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점점 자기에게 힘이 되도록 하는 이 선순환적 생활습관 갖추는 것 당사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삶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도 이것도 당사자 스스로의 과업이고, 그래서 당사자의 과업이 이 네 가지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족의 과업에 대해서는 제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데 하나가 가족의 수용과 지원. 가장 핵심적인 건 일단 수용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비수용과 수용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이게 비수용이고, 수용은 그래도 괜찮아, 이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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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로 가셔야 됩니다. 웬만한 증상 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당사자의 웬만한 단점들 결점들 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다 보면은 안 괜찮은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가 보면 막 당사자는 문제투성이로 보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병에 대해서도 수용을 해야 되고, 병으로 인해서 달라진, 바뀌어버린 당사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수용을 해야지 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요 수용과 지원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수용, 이 지원이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한 게 이 약물 복용 지원, 이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을 당사자가 스스로 잘해낼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지원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가족의 수용과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이게 가족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우리 당사자들만 힘든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 잘 보살피고 돌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희망을 간직하기. 이제 이런 가족의 과업을 네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과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